짐 진짜 많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위엘라이 쪼텐 오웰로 파잉피엔? 타이페이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총 얻어봐봐 띵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100살이신데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이거를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됐대요.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데도 요즘이 와, 짐 진짜 많아. 근데 생각보다 공항이 사람 많다. 생각보다. 사실 지금부터 또 대만에서 촬영할 영상들도 되게 많았고 CNJ, 짜이 까오슝, 짜이 타이난, 파우차이 땐도 두 곳이나 있어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해야 될 타이밍인데 지금 사실 가는 게 되게 걱정이 돼요. 되게 그래서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지금 지하는 지금 비자 없어서 같이 못 가니까 지하가 남아서 오마더 한의 파우차이 열심히 운영을 할 거고 저는 또 한국에 가서 회의치 한거 있고 이제 유튜브 채널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조금 있으면 출발할 시간이라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여기 태만은 진짜 커져. 가지 말고. 여기 오는데 어떻게 가지 마.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아마도 장례식도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요. 지금 며칠 동안 거기에 집중하고 있느라고 영상 촬영 같은 것도 하나도 못했는데 이제 다시 또 열심히 영상도 촬영하고 일도 열심히 해봐야죠. 이제 나 총 시엔자이 바로 또 뭐 해야 되냐면 집을 찾아야 돼요. 지금 잉에 워추자이 타이완 싼옌 또 그래서 그동안 이제 워더찌아런 빤지아러 한국에 살지 않으니까 작은 집으로 갔더라고. 소위 메이 워더 빵젠. 그래서 지금 아예 잘 곳이 없어서 당장 오늘 잘 곳부터 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집에서 촬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강가에 나와가지고 찍게 됐어요. 근데 뭐 그래도 피아오량 봐. 이런 자연도 보고 소위 워스 시엔제 주자이 한고 디아 주자이 타이완 아예 이렇게 생이별을 하게 된 상황이라서 언제 만날 수 있을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만으로 아직 루징 하이메이카이 팡러 그래도 당분간 여기서 몇 개월 지내야 될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제 여기서 집도 구하고 새롭게 여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찾아봐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사실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소위 시엔자이 되게 힘든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기회로 잘 바꿔서 껑하우도 찌회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동안 쭈자이 타이완도 쓰고 뿌농파이더 건또양도 잉피엔도 벨라향고 이호 뭐 여러가지 찍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아 하요 시엔자이 자이 타이완 찌아 이거런 오만도 하노이 파우차이 파우차이 땐 운영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오마리양거런 같이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지하도 혼자 하는 게 처음이라서 되게 막 무서워하고 건 딴신어 저희 오먼더 한우의 파우차이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되게 걱정되는 상황이라서 여러분이 진짜 많이 응원해주시면 도움 정말 많이 될 것 같아요. 루진 카이팡도하 마샹 회시 타이완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한우의 파우차이도 많이 정말 응원 많이 해주세요. 바로 링크 이제 들어가시면은 구매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한우의 파우차이 안 드셔보신 분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맛있어요. 쩐다 아우츠. 그럼 저는 앞으로도 이제 한국에서 그동안 못 찍었던 그런 재밌는 영상들 앞으로도 많이 찍을 테니까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울어? 카메라 켜고 왜 울어? 跑菜以后又特地买送了礼物给我们，谢谢。我在去跑业务的路上，哇，好紧张哦！第一次自己一个人跑，其实真的还蛮无助的感觉。加油！你好。 Can't hope that it all wasn't for nothing. But for now, I will just wait out in the hall. 是我前几天跑通路的时候来订单的一间超市，真的接到订单了，很开心。Hello， 大家，我们的泡菜在悠人生鲜小铺上架喽，当当。 大家都很喜欢来跟他们买东西，而且老板娘也超亲切。想吃泡菜又不住在高雄的大家，只要点开在我们影片底下说明栏中的连结，想下单的大家请不要错过哦。填写好以后按下送出，我们就会收到您的订单喽。我们会尽快为大家安排出货，谢谢大家。